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의 혁신의약품 컨소시엄을 진행을 했는데 그에 따른 참여 기업들 리스트와 그리고 종목에 대한 소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발기인총회를 7월 달에 했고요. 공식적으로 이제 출범을 했는데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지원 사업을 정부 예산을 100억을 지금 받는 부분으로 그 100억을 가지고 어떤 기업에 어떻게 나눠서 투자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나 그에 따른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100가지, 100억에 대한 기업들 55개 기업 지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GC 녹십자, 녹십자 그룹이 참여를 하는 모습이었고, 자, 마찬가지 이제 상장된 업체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W 홀딩스도 이제 참여를 했고요. 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SK 케미칼과 또 관련된 업체죠. 자, SK 케미칼 참여를 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경동제약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약품, 그리고 녹십자 셀도 참여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대웅제약도 참여를 하는 모습이고요. 대원제약도 참여를 했습니다. 대한약품공업, 대한약품으로 상장되어 있는 업체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대화제약도 참여를 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제 동구바이오제약, 그 동국제약, 동성제약, 그 동아ST까지 참여했습니다. 동아ST도 이에 따른 참여 소식에 다시 한번 오늘 또 급등 양상이 또 나타났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고요. 자, 우리가 100년 정통의 또 동아약품도 참여를 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지금 보면 보령제약이라든지 부강약품도 참여를 하는 모습이었죠. 자, 여기 오타가 조금 났는데, 자, 양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넘어가면 이제 BC월드제약, 우리가 조금 이 BC월드 제약이 조금 잡주스러운 그런 느낌도 많았었는데, 일단은 컨소시엄에는 참여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자, 사마제약도 참여를 하였습니다. 사마제약은 생각보다 거래량이 조금 작은 기업이에요. 삼익제약, 삼일제약, 그리고 삼진제약까지 나온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신제약, 그리고 신풍제약, 아주약품, 안국약품, 그리고 알리코제약도 참여를 하는 모습이죠. 자, 알리코제약 같은 경우는 전일부터 주가 움직임이 조금씩 돌아서는 것이 여기에 따른 영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영제약, 유유제약, 그렇죠. 그리고 유한양행, 이니스트, ST, 그리고 일동제약, 제일약품, 조화제약, 종근당, 진양제약, 그리고 태준제약, 한국오츠카, 그리고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도 참여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한 번씩 보시면 이름이 익히 알려져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좀 좋으실 것 같고요. 뭐 여기에 이 영상은 여러분이 사진을 찍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계속적으로 돌려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투자를 앞으로도 해준다는 거니까요. 거기에 따른 기대감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파마, 그리고 한국 프라임 제약, 한국 휴텍스 제약, 그리고 한독, 그죠? 그리고 한림 제약, 오늘 한독은 신고가를 갔습니다. 자, 한미약품,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 휴메딕스, 그 휴원스 글로벌, 그 휴원스 메디케어까지 참여를 해서 총 55가지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을 좀더 눈여겨보시면서 시장을 바라보면 좀더 시장에 대해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구분이 좀더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데요. 앞으로도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상로의 빨간 주식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방송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보여드렸던 전문가님만큼 구독하기와 좋아요, 구독하기와 좋아요가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제공을 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연에도 많이 하는데요.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따로 온라인으로 주식 강의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개 방송도 많이 참여하시면 거기에 따른 좋은 정보들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